네, 또 이분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분이 네, 이분이 또몸 아니에요 마르기가 무서워지는구나. 그 윤씨고요 60년 12월 18일 그리고 또한 분은 안씨요 그리고 이분이 62년 범띠 2월 26일인데 이민생 이두 경자생. 분이 궁합이 어떻게 잘 맞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. 일단 경자생 스달 21에 28에 28일 27일 첫 번째 그 양반이 네. 명예와 돈과를 다 가진 사람이니까 윤씨? 네, 윤 씨. 요번에 당선인? 아, 너무 쉽게 맞추면 안 되잖아, 선생님. 안 되는 게 아니라, 야, 돈과 명예를 다 가졌어.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니까, 당연히 윤씨면 다그 양반밖에 딱 떠오르는 게그 양반이지. 그러면 이제 까놓고 말씀드릴게요. 그,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안철수 최고 의원인가, 지금? 자리를 모르겠네. 아무튼 그분하고 요즘에 지금 구설이 좀 있어요. 이제 뭐 서로 안 좋다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. 난 참고로, 점으로 봤을 때 궁합이 어떤지. 난그 궁합보다도 난 국민의힘을 찍진 않았고, 난 저기 표창장이 있는데, 난 지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난 찍었거든. 왜냐면 저분이 작년 지금 연말, 비밀 누설하시는 겁니까? 아니, 작년에도 나 저분이 표창장을 주시고 이러니까, 표창을 해주는데 내가 저분한테 한 표를 드려야지? 예. 그거는 뭐내 개인적인 거니까 관계없고. 근데 이두 분의 차이는, 참,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, 대통령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, 참 나은 사람이다. 난다는 사람 있잖아. 검찰총장이 되셨다가 한참 시끄럽다가 탑이 되셨어. 근데 그 안철수 씨께서는 그 양반 사주에도 있지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신점이나 명리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분들 생일이 정확하다면은 돈과 명예와 부와 명예를 다 갖춘 분이니까 당연히 당선인이 되신 것 같고. 근데 내가 가끔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. 우리 안철수 씨는 제갈공명인 거죠. 제갈공명.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 위에 누가 있어요? 유비가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뭐 삼고초려란 말도 있고 막 그랬듯이 아마 요번에 그두 분이 이렇게 합 쳐져서 이재명 후보를 약간 조금 많은 차이도 아니고 근소한 차이로 최초로 뭐 최소 범위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내막이야 그런 거야 모르겠지만 지금의 윤 당선자께서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하시긴 했지만 두 분의 궁합은 그리 맞지 않는다.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갈공명이고 싶지 않고 왕이 되고 싶고 유비가 되고 싶은 거지 제갈량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.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안철수 의원도 자기도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는 뭔가 노리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그만한 위치의 자리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궁합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를 보고 이분이 안 맞아요? 안 맞아. 그리고 이 지금은 탑인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이렇게 안 의원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분도 자꾸 자기 위치를 바라고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해달라고 그렇잖아 사람이 누구나도. 근데 그게 성립이 안될 거거든. 왜냐면은 간단히 일단 이게 궁합인 것 같아. 서로들 이게 윈윈 해주기 위해서 되기는 했지만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탑이 아니시거든. 재복은 재산은 그렇게 많이 굉장히 몇 조를 뭐 가지셨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은 재산은 불릴 수 있겠지만 탑이 되시는 분이 아니거든. 근데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넘버 투라는 거. 넘버 투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그 투가 1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데 1이 되실 수가 없어. 그리고 글쎄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좋게 되시거나 좋게 풀리지는 않으실 거예요.
그만큼 당선인께서 대통령께서 그만큼 이분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. 궁합이 일단 안 맞기 때문에. 안 좋다. 안 맞기 때문에. 찢어질 수 있다?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. 그냥 안 의원께서 좀 가해 없어. 그러니까 찢어질 수 있다? 알겠습니다. 아휴, 또. 나 그게 궁금했어. 또 이제 나는 죽든 살든 둘 중에 하나 같은데.